전라남도 담양으로 갑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죽향. 어딜 가나 대나무 숲을 만날 수 있죠. 잠시 귀 기울여 볼까요? 담양의 대나무 숲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죠. 산쪽 오시면 참 공기가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옆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좋은 공기가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펑펑 쏟아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런 숲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대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피로를 풀어주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죠. 그래서 이곳을 치유의 숲이라 합니다. 부부도 그 매력에 빠졌다죠. 여기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고요해지고 또 청아된 느낌이고 그래서 생각들이 그냥 단순해지고 풍경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여유해지죠. 대나무가 있고 이 맑은 공기 있고 더군다나 당신 옆에 있고 뭐라고 할 수 없네. 좋단 이야기 이것들. 마음 편안해지니 금슬도 절로 좋아진답니다. 대나무 숲에 폭 안겨있는 집 한 채.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대나무 숲에 반해 15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답니다. 대나무 숲을 보고 또 대나무 숲이 우리의 자연 정원이 되게끔. 아, 옆에 이 대나무 숲이 좋아서? 예. 우리 집 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앞에 것도 우리 집 정원입니다. 매일 이 대숲을 바라보며 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낭만을 즐기려면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법. 한옥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방 티가 나 매일 쓸고 닦는 게 일이죠. 농사 짓는 게 싫어서 책방까지 운영했던 근섭 씨.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요령이 생겼답니다. 시골 길이 일을 하면 끝도 없어. 근데 적당히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적당히 게으르면서 이렇게 시골에 사는 재미인 것 같아. 그 어석조 거기 다 뽑아보시오. 그 다 어석조 그 항아리 밑에 있는 거. 얼른 뽑으시오. 적당히 하겠다는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 게으른 농부 되기 쉽지 않네요. 보다 못한 아내가 나섭니다. 아침에 일찍 뽑으면 좋거든요. 나 남편하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 뽑고 하면은 이제 제 아저씨가 아침에 못 일어나요. 뽑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요? 누굴 뽑아버릴까 생각해요. 질문이. 이게 또 여기 사는 재미라면 재미. 게으른 농부가 되고 싶은 근섭 씨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바빠진다죠. 대나무밭이 오늘 근섭 씨의 일터. 새밭에 숙순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와. 숙순이요? 예.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세요. 아, 죽수? 많이 컸네요? 예, 이렇게 이슬이 맺혔잖아. 왕관에. 왕관 쓰고 있잖아. 봄의 왕이야. 와.
얘가 좀. 아. 딱 이 정도 딱 좋습니다. 30cm 정도 딱 됐을 때. 너무 좀 얇은 것보다도 식감이 이 정도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죽순은 올라오기 시작해 열흘이 지나면 대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답니다. 아이 근섭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서 와. 아이고 혼자 일하기 힘들었는데. 고생한다. 우리 동네 취미. 네, 맞아, 친구. 맞아. 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요청했죠. 죽순도 개하고 죽순 차도 만들고 또 녹차도 중로차도 만들어야 하고 근데 기꺼이 와줬습니다. 일 잘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그럼. 됐으니까 이 정도가 딱 좋아. 오케이. 뿌린 쪽으로 팍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그럼 힘드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역시 힘이 좋구만. 젊잖아. 뿌리 부분이 살짝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네. 자, 이것도 캘까? 그것도 큰 캐야, 일단. 아이고, 좋다. 이야, 한 방이 끝내버리고만, 여기도. 죽순은 처음 캐본다는데 뭐 백발백중이네요. 형님은 어우, 내가 규성이보다 잘하지. 아, 막상 막아야. 일 잘하는 친구들 덕에 오늘 수확이 풍성합니다. 아이고 예쁘네 많이 캐.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 손도 많이 간다죠. 봐봐 이만큼 벌써 여기 없잖아. 그래서 버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아. 이제 도시 사람들이 여기 생채로 살았다가 쓰레기가 절 3분의 이상 나와버리니까 버리기도 힘들어라 그래. 죽순은 친구들에게도 생소한 식재료. 모두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죠. 사는 곳은 달라도 25년 마음만은 함께였답니다. 야, 진짜 같이 하니까 좋네. 늘 혼자 여기서 따듬고. 내가 서울에서 살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근섭이한테 전화를 하면은 근섭이가 소리를 해주고 있어. 전화기를. 전화로. 그럼 나는 그냥 한쪽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 그렇지, 간짜라게. 꿈이로다, 꿈이로다. 아이, 그만해, 난 게. 모두가 다 꿈이로다. 부질없다.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의 소리 한 자락으로 마음 채웠습니다. 꿈을 꾸어서 무엇을 흘끄나. 그 시간 아내는 요리 삼매경, 남편이 대숲에 가는 날은 덩달아 바빠집니다. 줄에 저기 가려면은 음식을 미리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번거롭긴 하죠. 근데 어떻게 다 먹자고 한 일을 해야지. 오늘은 죽순이 주인공.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어린 녹차잎을 넣고 죽순과 함께 조물조물 무쳐내면 별미 중 별미. 입맛 살리는 보약이라죠. 삶아서 우려서 이렇게 나리 맛을 제거하고 이렇게 요리하면 엄청 맛있어요. 아삭아삭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죽순 된장국에 밥 하나도 그냥 짓는 법이 없습니다. 죽순은 피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니 새참으로 제격이죠. 요즘같이 편한 세상에 사서 고생한다지만 가혜 씨는 이게 또 재미랍니다.
참았어요. 오, 와. 아이고. 그렇죠. 고팠는데. 아이고. 제대로 반가운데 이거. 맛있게 해 오셔서. 네, 일이나 많이 하셨네. 아이고, 많이 하셨지. 보낸다고. 들밥 진짜. 기대가 먹는 밥. 기대가 되네. 도대체 뭘 싸우셨어? 아이고. 아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옛날에 진짜 모시면 밥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밥 가져오기만 기다렸잖아. 그렇지. 이건 뭘까? 이야 이게 죽순해. 아 예. 맛좀 보자. 맛좀 보자.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야. 부드럽고. 맛있다. 에이, 맛있다. 있으셨어. 아유 고마워. 그냥 아유 우리 기생이 고마워. 자, 당신도 조금만. 잘해 산자. 얼씨구 절씨구 지와 야좋다. 땀 흘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달콤한 한 끼. 이 맛 포기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는다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소박한 찬이라도 둘러앉아 함께 먹으면 성찬이 되니 말이죠. 세차 나가면 동네 잔치였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우리 엄마가 특히 김치랑 이 음식을 잘하셔. 아까 딱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밥을 싸와서 먹었는데 맛있긴 하네. 밖에서 먹으니까. 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 이런 것을 이고 오신다는 게 너무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배부른 게 좀 쉬어야지. 뭔 또 일을 시켜. 그래, 밥 먹었으니까 밥값도 해야지. 죽순만큼 귀한 대접받는 건 대숲에서 자라는 야생 녹차.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찻잎이라 해 죽노차라 부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상품으로 올렸다죠. 근섭 씨도 차 농사 35년째랍니다. 차는 처음 접하기에는 우리 남편 때문에 만났고 연애할 때 차를...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신혼차에 우리는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네. 우리가 먹을 건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차 농사까지 짓게 됐네요. 여보시오 농모님네. 아 예. 이는 말을 들어보소. 하와 농부들 말 들어요. 안 들어. 남편 이렇게 소리하시는 거 들으면 어때요? 그래요, 언니. 이제는? 네. 왜요? 네? 저는 원래 클래식을 좋아했거든요. 아, 다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판소리는 어렸을 때 별로 안 듣기 싫더라고요. 그만 좀. 수도. 아나리가 난데. 배고프다. 아나리가 난데. 구수한 소리 듣고 자랐으니 녹차 맛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부부가 꼭 함께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차처럼 은은하고 부드럽게 가혜 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죠. 아내의 오랜 바람, 남편이 38년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차 마시니까 참 좋네요. 날씨도 선선하고. 사람이 살면서 항상 이렇게 우여곡절 있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차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똑같이 맛있게 차를 만들 수는 또 없잖아요. 수제차이기 때문에. 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서 다시 또 좋은 일 오기를 또 바라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차 하시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셨나요? 아, 그렇죠. 절실하죠.
마음 허터해지는 날, 이 대숲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